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곽상도 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을 무령으로 오늘 제가 잡아봤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무령 관상은 승냥이 관상입니다. 무령관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 또는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령관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령관상이란 것은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운명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관상을 보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동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얼굴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떤 동물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해서 이 사람의 운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무령관상은 관상법의 하나고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무령관상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무령관상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곽상도 의원을 이 승냥이 관상으로 판단한 것은 승냥이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 두 장의 얼굴이 이 동물의 승냥입니다. 이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고요. 이것을 보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이 되는 것은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일반 관상이든 무령 관상이든 가장 핵심은 눈입니다. 눈이 어떤 동물을 닮았다 그러면 그 동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상을 볼 때는 눈을 살펴보십시오. 그 눈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승냥이 이 얼굴하고 곽상도의 얼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승냥에 대해서 그 습성 및 특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냥이는 개과동물입니다. 크게는 몸 길이가 88cm에서 113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10에서 21kg 정도 됩니다. 이 승냥이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단독 생활을 하지 않죠.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무리 생활하는 동물이 사회성이 좋습니다. 높고요. 그리고 몸집은 작은 데 비해 대단히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집단성이 뛰어나고 성질이 사나워 의외로 서식지가 겹치는 호랑이 다음으로 최강 포식자를 호남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데 한 30마리, 최대 30마리가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승냥이와 비슷한 와일드독이라고 있죠? 들깨라고. 그 들깨도 무리 생활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는 힘이 없지만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초들도 뭉쳐야 됩니다. 뭉치는 게그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똘똘 뭉치면 그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단으로 지구력을 이용한 추적과 공격. 이것을 위해서 먹잇감 힘을 빼서 사냥을 합니다. 늑대들도 그렇죠? 여러 마리가 추적을 합니다. 한 마리가 추적하고, 그래서 힘들면 빠지고, 그 다음 또 늑대가 추적하죠? 이래서 동물의 힘을 완전히 뺀 다음에 사냥을 합니다. 이런 습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과 특징이
승냥의 상을 담게 되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냥의 상은 사회적 위치로 보게 되면 승냥의 상품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류층은 아닙니다. 이 중류층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상류층이죠. 그런데 승냥이는 중류층인데 어떻게 상류층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처신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랫사진 눈. 눈이 굉장히 매섭죠? 그리고 기세가 있는 그런 눈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국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60이 넘었으니까 관상에서 60이면 말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년이 지금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관상도 마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관상이 좋더라도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세가 좋았다가도 그 마음 때문에 운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은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정도를 걷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민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전에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누구나 다 해당되는 그런 아주 살아간 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하나의 법칙입니다. 꼭 불교를 따지지 않다 해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시더라도 너무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